그 여러분 그 중에 94페이지에 보면 무효취소 무슨 취소? 무효취소 그제 보는데 여러분 그 중에 1번은 핵심 1번 문제의 핵심 찾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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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94페이지 1번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가 아닌 거.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가 아닌 거는 어느 거? 처음부터 뭐 한 거? 유효. 답은 몇 번? 3번이지 뭐. 3번이지.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원칙 뭐? 유효. 근데 여러분 5번 조심해야 되는 게 타인 소유물을 매매하면 유효다. 근데 처분하면 뭐 무효다. 그러니까 민법은 어려운 게 글자 한 개 한 개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다고. 5번은 아까 타인 소유물 매매 그대로 뭐 유효, 처분 무효. 그렇지. 그다음 여러분 2번 중요 표시해놔야 되는데 옳은 것 1번이고 그죠?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입니다. 무슨 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게 확정되지만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뭐로 취급한다? 유효. 그치? 그 다음 2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면 이건 무효. 네. 이런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되고 취소는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자 여러분 어쨌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행위 의사표시는 그냥 강박행위를 가지고 취소하면 뭐가 되고 무효 또 의사 무능력을 가지고 하면 뭐 무효 이렇게 한다.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의사 무능력을 가지고 뭐 무효 이렇게 이걸 이중효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요? 이중효. 다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강박에 한 의사표시하면 그냥 강박 의사표시를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무슨 무능력? 의사 무능력을 가지고 무효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2번하고 똑같은 게 2번에 대한 아까 금방 제가 2번 강박을 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의사결정을 가지고 뭐 무효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그거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내용이다. 하나의 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경합되지 않는다가 이거 뭐 경합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4번 무슨 무효? 일부 무효는 다시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 다음에 5번 무효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자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건 무효. 아 취소.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 뭐 취소. 주장 없어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거 뭐 무효.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 3번 가는데, 틀린 것인데, 여러분 쫙 뭐, 쭉 읽다가 불확실하잖아요, 그지? 딱 읽었는데, 4번. 무슨 무효? 일부가 무효면. 다시 4번은 무슨 부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가 되는 게 무슨 칙? 원칙. 틀린 거 몇 번? 4번. 5번 갑니다. 5번. 아까 하나의 법률에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당사는 그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 아까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다시 뭐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일때는 아까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의사 무능력을 가지고 뭐 무효. 그거하고 똑같은 게 여러분 한 30년 전에 사법시험 문제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은 5세 되는 자가 계약했다.
금방 뭐라 그랬노? 5세 되는 자가 계약을 했다, 법률 행위했다 하면은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 가지고 무효 되겠습니까? 그걸 아까 뭐라고 그랬다? 이중효. 그치?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무효가 아닌 거. 무효가 아닌 거. 1번.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읽으면서 눈에 번쩍 들어와야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하면 108조.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하면 무조건 몇 조? 108조. 그지? 그 다음에 약혼 중에, 약혼 중 동거를 뭐 할 경우, 거부할 경우는, 됐습니까? 동거를 뭐, 거부할 경우는, 일장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 이건 몇 조? 103조. 그 다음, 경작이 가난한 농지인 줄 알고, 을로부터 매수해서 실제로는 그 중, 1400제곱미터가 하천부지, 이거는 뭐다? 차고. 차고는 뭐 할 수 있다? 취소는 일단은 뭐다? 유효. 그렇지. 그래서 무효가 아닌 거. 그 다음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친구 을에게 싼값에 팔겠다고 하자 이를 알고 있는 을이, 자 알고 있는 을이 뭐 하고 있는 을이? 알고 있는 을이 하면 비지인데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이거 8분의 1 이거 판례입니다. 이거 몇 조? 104조. 무슨 공정? 불공정. 그렇게.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5번에 1번 여러분 무효는 뭐 없이 주장 없이 취소는 일단 유효인데 주장 취소권자가 표시해야 무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무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력이요. 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시간이 경과돼도 그대로 뭐하다? 무효지만 취소는 여러분 취소는 일단은 뭐하다? 유효. 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땡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땡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땡 지나면 그 다음 뭐? 확정적 유효.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 유효. 무슨 적 유효가? 유동적 유효가. 그래서 무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이 변동하면서나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뭐하고? 소멸하고 그 다음 취소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 그래서 줄쳐야지 취소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소급효가 없다가 아니고 뭐? 처음부터 무효. 무슨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그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6번 갑니다. 틀린 거. 1번 빨리빨리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1번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2번 무효가 없더라도 하였으리라 인정될 때, 자 하였으리라 인정될 때 이걸 뭐라 그러노? 가상적 의사.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그래서 3번 요거는 아까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고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 이거 어디에서 나오노? 무효행위 추인 108조. 다시 뭐 무효행위 추인 몇 조? 108조. 가장 진짜로 없다가 진짜로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걸 당사자의 실제적 의사 또는 뭐 현실적 의사 이렇게 한다. 다시 당사자의 뭐 실제적 의사 그다음 현실적 의사 표시 나오면은 아까 뭐 무효행위 추인 몇 조? 108조. 통정. 통정하면 무슨 자로 없다가 진짜가 없다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 7번 갑니다. 무효취소 이종효가 적용되는 거 아까 딱 두 개 기억한다. 아까 5세대는 어린이 몇 세? 5세 하고 그 다음에 뭐 3번 피성년 후견인이 의사 무능력인 상태. 요거는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의사 무능력을 가지고 뭐 무효. 그 다음에 아까 뭐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하면은 뭐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뭐 의사 무능력을 가지고 뭐 무효. 그 두 개 같이 기억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그 7번에 1, 2, 4, 5는 뭐 처음부터 무효 맞습니까? 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자꾸 멀리서 보는 연습, 어디서 보는 연습, 멀리서 전체 다 보는 연습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상대적 효력.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는 거? 대항할 수 없는 거?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는 거? 대항할 수 없는 거? 어느 거? 리얼, 미엄, 비엄, 시엄. 됐습니까? 예. 다시 뭐? 리얼, 미엄, 비엄, 시엄. 신데, 그럼 딱 보면은 어떤 게 없네? 리얼이요? 세 개밖에 없잖아요. 지문에 지금 몇 개인데? 네 개인데? 리얼, 미엄, 비엄, 시엄.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리얼은 원칙을 가지고 따진다. 리얼은 원칙은 뭐하다? 유효. 그래서 무효인 거 어느 거? 무효취소인 거 어느 거? 미엄, 비엄, 시엄. 리얼은 왜 빠진다? 원칙은 뭐? 유효. 무슨 방이 알았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진은 원칙.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 어디에 집어넣는다? 유효. 이게 문제풀이의 상대성이란다. 맞추는 거지, 그지? 그 다음, 9번 갑니다. 1번, 왜 틀렸노? 9번, 무효에 관해서 옳은 것 찾습니다. 하나여, 그게 틀렸다. 무효는 원래 주장 안 해도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지? 누구든지 주장해서 이익만 있으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는 소급하여 실효가 되는 거. 주장해야 소급하여 실효가 아니고 주장하든 안 하든 처음부터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주장이 있어야 실효된다 하면 2번 OX, X. 그 다음 법률행위에서 성립 요건이 결의되면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는 꼭 기억한다. 무효는 뭐는 하였지만 성립은 하였지만 효력. 자, 무효는 뭐 성립은 하였지만 효력 발생. 다시 뭐 성립은 하였지만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립하지 않으면 아예 유무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짱짱짱 표시해놔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 5번, 무효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주장해야 된다. 아닙니다. 뭐. 무효는 아까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시간이 경과해도 뭐? 무효. 여러분, 취소는 아까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안에만 취소해야 되고, 취소 기간이 끝나면은 뭐? 유효한 것으로 무슨 점? 확정. 그치.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은 달라진다. 그지? 취소는. 맞습니까? 예. 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갑니다.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 하면은, 살아있는 거 어떤 게 살아있노?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없이 매매했다. 그지? 그럼 살아있는 건 무슨 금 살아있다? 계약금. 여러분, 그럼,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무슨 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은 매수인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허가지역에서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와 확정적 무효를 구분해야 된다. 이게 그지? 무슨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를 구분하자 하는 거고 꼭 기억하고. 그럼 유동적 무효인 상태는 계약금 살아있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또 서로 허가, 예, 협력, 이행, 청구권이 있다. 서로 됐습니까? 허가, 협력, 이행, 청구권이 있고, 이 협력, 이행, 청구권은 무슨 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도 되고, 무슨 처분? 가처분도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허가 협력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허가 받기 전에는, 금방 뭐래노? 등기라는 단어 일체 없다. 등기, 협력, 이행,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요거는 무슨 자 대위권도 안 되고, 채권자 대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채권자 대위도 안 되고, 무슨 처분도 없다. 가처분도 없다. 요거 조심한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지? 그, 여기서, 공부하면서 요런 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문제 풀면서 하고 난 뒤에, 요런 게 한번, 여러분, 한번 거기에다가, 노트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요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풀고 난 뒤에, 지문을 가지고. 그러면은, 다음에 모의고사 치거나 할 때 그것만 보면 되거든. 그럼 또 그런데 선생님 네가 해줘 이러거든. 사람들은 막 양하고는 선생님 네가 해줘. 그건 자기가 해야지. 선생님은 칠판이야 하잖아. 무조건 하면은 선생님 네가 해줘 이런데. 공부를 해보면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게으르다. 아이들 게으르는 건 말도 못한다 이게. 아이들보다 뭐 훨씬 몇 배로. 응? 그 다음에 여러분 불허가 처분 이렇게 하자 그지? 그냥 불허가 처분하면 이거 확정적 무효다. 무슨 적 무효?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부당이 되고 돌려받을 수 있고 허가 협력 업무 면할 수 있고 아무 일이요. 근데 여러분 불성실 기재, 불성실 기재 또는 뭐 다른 목적을 기재해 실제와 다른 목적을 기재해 그러니까 뭐 단독 신청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형식적 요건 결여 무슨 적? 형식적 요건 결여 했을 때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 무슨 적 무효? 유동적 무효 하는 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럼, 그 다음, 이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 받기 전에는 계약금 빼고는 계약금은 배액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 외에는 무슨 불이행 없고, 채무 불이행 없고, 해제 없고, 뭐 이행 청구 이런 것도 없다. 그지? 그 다음에 협력 이행 청구 할 수 있고, 협력 안 하면은 판결받아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위약금 약정 있다 없다? 있다 살아있는 거 계약금 협력 소 손해배상 무슨 금? 위약금 자 10번 갑니다 1번 협력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예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걸 다른 말로 무슨 금 약정 위약금 약정 가능하다 그 다음 여러분 협력 안 해도 이번은 뭐 안 해도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 없다 이번 짱 중요도 그지 해제는 오직 무슨 금 가지고 해제 계약금 그 외에는 뭐 없다 해제 없고 협력 안 하는 거에 대한 무슨 배상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 다음 협력 업무 불이행과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협력 업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있다. 그 다음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금, 여러분 대금도 아까 뭐 취급 안 해도 무슨 불행 아니고 채무 불행 아니고 해제 없다. 오직 살아있는 거는 뭐만 살아있다? 계약금. 그 다음에 허가 신청 협력 청권을 허가 얻기 전까지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어디에 출치해야 되노?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청구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 허가 협력에 대한 이행인지 안 가면 뭐 등기 협력 이행인지 허가 뭐만 안 들어있으면 등기만 안 들어있으면 아까 뭐 할 수도 있고 채권자 대의도 되고 가처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11번, 11번. 여러분, 자,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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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붙여라.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몇 개 있다? 세 개.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그 세 개. 그럼 결국 토지거래 허가와 유사한 것 하면 무슨 대리? 빨리. 무권 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추인 허가. 그래서 무슨 대리 행위 추인? 무권 대리행위 주인. 되겠습니까? 예. 무권 대리행위 주인, 다시 무슨 대리, 빨리. 무권 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이걸 세 개를 무슨 정무요? 유동적 무요. 무슨 정무요? 유동적 무요. 유동하면서 저번에 유동 골뱅이 설명해 줬잖아, 그지? 어,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 그거. 막 그, 그 진짜 을지로 골뱅이 레시피도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 진짜. 그 딱 가면 그 을지로 오가에 가면은 그 솔백병 밑에 가면 딱 있다고. 그게 진짜 딱 뭐 어? 유동골뱅이 그 다음 뭐 파채 그 다음 고춧가루 마늘 다진 거 그 다음 뭐 대구포 만미, 안, 원래는 이게 대구포인데, 대구포 없으면은 뭐, 만미, 이게, 예? 대구포는 원래 넣는다. 대구포나 찌포. 황태포 이어면 된다, 안 된다? 와. 그렇지, 물을 다 빨아먹고. 또, 유동골뱅이 넣을 때 국물 버리면 안 되고, 국물도 같이, 국물이 그 조미료다, 이게. 깨갖고 이제 딱 해갖고, 먹는다, 이게. 그게 소면 원래 넣는다 안 넣는다 소면 넣는다 넣는다 안 넣는다 소면 안 넣는다 소면도 안 넣고 참기름도 안 넣고 뭐 그 어? 식초도 안 넣고 깨소금도 안 넣고 안 넣는다 딱 뭐 고춧가루 마늘 다진 거 그다음 아까 뭐 대구포 아까 유동골뱅이 딱 그래서 유동적 무효 세 개. 대라. 무권 대리, 무권리자, 토지 거래 허가 무효. 근데 추인이 있거나 허가를 받으면 셋 다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그거 하고 또 있다. 유동적 유효는 취소. 유동적 유효는 일단은 뭐다? 유효인데 무효가 될 수 있죠. 취소. 그래서 유동적 유효인 거 찾아라 하면 네 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럼 몇 개고? 그 일곱 개를 다, 그 또 나온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얘기는 안 나와도 확정적이지 않는 것 하면 몇 개 찾아야 된다? 일곱 개 플러스 조건, 부권리. 무슨 부권리? 조건 부권리. 그럼 결국 몇 개고? 여덟 개. 그치? 그걸 어떻게, 지문에 어떻게 나오노? 빨리. 법률행위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다른 시험에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와 같은 계열인 거 하면 뭐 무권 대리행위 주인, 그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12번 갑니다. 유동적 무효. 그럼 1번 판례 옳은 거 찾는데 1번 옳은 거니까 다 봐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유동적 무효에서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만 확정적 아니죠. 불허가 처분도 되고 또 뭐 처음부터 배제 잠탈 처음부터 계약 체결하는데 무슨 죄 배제 잠탈 하면은 확정. 그래서 이거는 애만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이용 목적 기재, 기재 나오면 무조건 유동적 무용. 아까 기재 요거 뭐 불성실 기재, 다른 목적 기재, 단독 신청하면 여전히 무순적 무용, 유동적 무용, 형식적 요건 결여, 기재 잘못해가지고 불호가 참받은 경우는 확정적이 아니고 무순적, 유동적 무용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여러분이 아는 걸 가지고,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무슨 대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 100점 맞는 게 아니고 몇 점, 지금 급한 건 몇 점이다? 70점. 막 근데 여러분 100점 공부하고 있거든. 70점 한두 개 틀려도 괜찮다. 밀어붙여라. 배운 거 가지고. 그 다음 4번은 임의로 거래 신청에 불허가 처분을 유도할 의도금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 내용과 다른 이용 목적. 자, 다르게 기재. 아까 무슨 게 기재? 다르게 기재 하면은 여전히 무슨 정무요? 유동적 무요. 그렇지. 그 다음 허가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갖고 뭐 무효 취소 주장하면 무순적 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 그래서 사기강발 가지고 계약을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은 요 취소하면은 무순적 무효로 간다. 빨리 확정적 무효. 무순적 무효? 확정적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13번 틀린 거. 그 다음 틀린 건 5번, 아 4번. 아까 허가 받기 전에는, 뭐 받기 전에는? 허가 받기 전에는 등기 일체 없다. 간단하게 그냥 딱 빨리 풀 때. 응? 건물만이라도 매매해서는 뭐 별도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거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10%도 안 되거든. 그냥 막 허가 지역에서 허가 안 받았는데 등기 청구 나오면 뭐 X 무조건 하면. 그래서 몇 번? 4번. 자, 근데 2번 본다. 2번인데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고. 근데 확정적 무효가 되면 다시 금방 뭐랬노?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은 무슨 이득으로?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3번 핵심 단어 찾아라.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 등기라는 말만 안 들어가면 된다. 뭐라는 말만 안 들어가면은, 등기라는 말만 안 들어가면은 무슨 처분할 수 있고, 가처분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도 되고, 등기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나올 때, 그거 딱 나온다. 나오면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14번. 문제 그렇게 푼다. 쭉 읽어가지고 막 하고 이러면, 때로는 여러분, 문장 글자 한 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체적인 거. 자, 옳은 거 찾습니다. 옳은 거 하니까 다 봐야 되겠네. 1번 면탈 배제 나오면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2번 뭐가 나왔네? 등기 나오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푸는 거다. 저처럼 이렇게 푸는 거다. 빨리 그래야 길게 나와도, 어떻게 나와도 길게 나와도 막 읽고 이러면은. 그러면 우리 여기는 그죠? 연세 드신 분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이 있잖아요. 보면은 막 뭐 이렇게 가지고 한 개씩 쭉 이래 읽고 있거든. 그런다고 맞추냐? 그런다고 틀린다. 그래 틀리면 진짜 막 미치는 거지 선생이. 그러니까 선생은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다른 데서는 한 번씩 이렇게 해갖고 개인 면담 해가지고 딱 해갖고 보거든. 그러면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딱 한번 풀어보세요. 딱 하잖아요. 선생 딱 푸는 거 보면 알거든. 그러면 쭉 해요. 그러면 일단 아저씨 고개 드세요. 또 안경 벗고 막 하거든. 그러면 일단 고개를 들고 멀리서 보세요. 선생님 안 보여요. 그럼 돋보기 하나.
다음 주에 돋보기 딱 끼고 와서 저한테 하세요. 일단은 고개를 딱 들어야 된다. 고개를 이렇게 책에 이게 하면은 문장이 한 줄밖에 안 보이고,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딱 지금 14번, 이게 103페이지 14번이잖아요. 그게 한눈에 딱 다 들어와야 된다. 이게 자꾸 멀리 보는 연습. 첫째, 그죠? 그, 뭐 연세 드셔가지고 시험 치는 사람은 무조건 일단은 뭐다? 돋보기를 한 개 딱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멀리서 보는 연습. 1번은 무슨 죄? 배제 잠탈,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요? 2번 딱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인데 뭐가 들었네? 등기, 전, 끝에 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나와야 된다.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동시에 착오가 있다.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면 무슨 정무효로 간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냐? 취소를 주장하여. 그러면, 자,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를 주장하여 하면은 뭐, 무슨 정무효? 확정적 무효. 그지? 3번 정답. 4번. 4번. 됐습니까? 4번은 맨 끝에 뭐,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의무가 뭐 한다? 발생한다. 돈하고 아무 관계 없다. 뭐, 매매 계약, 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뭐, 협력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은 지정이 만료된 경우. 지정이 만료됐는데 하면 그때부터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지정이 만료되면 이렇게 푼다. 오히려 판례가 나오면 훨씬 쉽다. 판례 나오면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단어를 준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자, 15번 갑니다. 취인 틀린 것인데, 1번.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무행위 취인 요건 하에서는 취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 하나. 요 중요하다. 재밌잖아요. 와, 이게 재밌잖아요. 문제 풀면. 어려우면 재밌다니. 어려운 게 재밌다니. 막 잘 풀리잖아요. 예? 잘 풀리잖아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혼자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은 막 잘 풀리는 것만 하거든. 근데 만약에 잘 풀리는 것만 했다, 모의고사 쳤다, 못 맞춘다. 와. 유형이 달라져 버리면 못 맞추거든. 근데 어려운 거 공부했잖아요. 모의고사 치면 엄청나게 쉽다. 그러면 오늘도 아까 금방 누가 했잖아요. 막 이거 풀다가 기출 문제 풀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 돼. 이게 또 짧게 나왔다. 딱 보니까 눈에 탁 보이네. 이게.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멀리 쳐다보라. 그럼 전체적으로 핵심 단어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배운 거. 이때까지 11월 달부터 이때까지 배웠잖아. 배운 거 가지고 써먹어야지. 배운 단어가 있는지 없지.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일단은 뭐 하다? 유효. 근데 여기서 취소권자가 뭐 하면은? 취인하면은 무슨 정 유효? 확정적 유효. 그럼 그걸로 끝난다. 취인하면은. 취인하면은. 근데 뭐 할 수 있다? 또? 취인할 수도 있고, 빨리. 취인할 수도 있고, 빨리. 취소. 취소했잖아요. 취소하면은 뭐가 되고? 무효.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명 무슨 취? 취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 뭐가 되고? 무효. 무효가 되면 다시 무슨 행위 취인? 무효행위 취인. 그래서 외워야지 뭐. 취취는 무슨 물기? 꼬리 물기. 무슨 취는? 취취는 무슨 물기? 꼬리 물기. 취소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다시 무슨 행위 취인? 무행위 취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일명 천일생만 쓰는 용어 무슨 취? 취취 무슨 물기? 꼬리 물기. 꼭 기억한다. 그거다. 그래서 자 1번은 여러분 15번에 1번은 뭐 할 수 있는 법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지라도 무행위 취인 요건 하에서는 취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 했을 때? 취소했을 때. 다시 1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 했을 때? 취소했을 때는 무슨 행위 취인? 무행위 취인 요건 하에서 취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물기? 꼬리 물기. 그지? 강행법규 위반 법률 행위는 추인 추정 없다. 세 개 기억한다. 103, 104 강행법규. 다시 뭐? 103, 104 강행법규 하면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 다음에 3번 무효추인. 다시 뭐? 무효추인 나오면 108조 무조건. 다시 뭐? 무효추인 나오면 몇 조? 108조.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인데 자기들끼리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 거로 하자 소급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소급으로 정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누구 사이에? 당사 사이에. 이걸 뭐 채권적 효력 이렇게 하자는 거지. 무슨적 효력? 채권적 효력. 4번 무조건 틀렸네. 103, 104 강행규정 3개. 뭐 103, 104 강행규정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럼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뭐 아까 유동적 무효 3개.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가 추인하면은 뭐 했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렇게 한다.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거 틀린 거 그지? 1번 해설하면은 1번 무권대리 무권리자. 다시 1번 빨리 무권대리 무권리자. 다시 1번 무권대리 무권리자. 다시 1번 무권대리 무권리자. 다시 1번 무권대리 무권리자. 추인은 뭐한다? 같다 다르다? 같다.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 의사무능력 법률행위는 추인에서 유효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딱 몇 번 가니까 4번 무효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뭐가 있더라도 추인이 있으면 무효행위 법률행위 한때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아까 그럼 여러분 108 몇 조? 108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여러분 108의 통정은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 자, 갑이 을에게 가장 양도해놨단 말이. 그럼 무효.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잖아요. 그지? 근데 야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 거로 하자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하면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됐습니까? 소급하게 유효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5번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행위를 뭐 새로이 한 것으로 본다. 이거 국어 잘해야 된다 이거. 종전과 여러분 요거와는 요거는 다르다. 요거와 요거는 구형 소나타. 요거는 그렇지. 종류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요거 5번 지문 꼭 기억해야 된다. 5번 지문. 우리 책이 조금 어렵다. 이게 다른 그 시험에 나온 건데 조금 이게 우리 중개사가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 전혀 새로운 건데 같은 종류의 전혀 새로운. 다시 무슨 타? 소나타. 요거는 옛날 소나타. 요거는 이번에 뽑은 새로운 소나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종전과 동일한 내용. 아까 종전의 행위 그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종령과 동일한 내용인데 무슨 이 핵심 단어 뭐 새로 이 소나타인데 요거는 옛날 소나타. 요거는 신형 소나타, 19년 소나타, 뭐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7번 짱중요. 무효 옳은가? 무효는 누구의 주장도 기다릴 필요 없이 어려 누구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무슨 칙? 원칙. 그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는 원칙 무슨 무효? 전 원칙이 있죠. 맨 끝에 무슨 칙?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지.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되는 거 이거는 예외지. 그 다음에 103, 104 뭐 없다? 주인 없다. 반사회적 추인하고 끝에 스스로 뭐 없다. 무효행위 추인 나오면 108조. 무효행위 추인 나오면 무조건 몇 조? 108조.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같다. OX, X.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그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거지. 요거는 전혀 새로운 거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그 자체가 유효가 되는 거고. 무효행위 추인은 108조는 무효행위 추인 놈 108조는 전혀 어떤 법률행위 새로운.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의 경우는 무효행위는 뭐 새롭게가 아니고 요 무효행위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해서 소급해서 유효. 뭐해서 소급해서 유효. 소급해서 그 자체가 유효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18번 무효행위 전환. 그럼 무효행위 전환 여러분은 그죠? 틀린 거 몇 번? 4번인데 여러분 4번은 가족행위도 적용되고 단독행위도 적용된다. 그럼 단독행위 적용되는 것 대표적인 게 어떤 게냐면은 여러분 보죠. 비밀정서에한 위원이 비밀정서에 의한 위원이 이건 위원은 무슨 행위다? 요식행위. 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했잖아요. 내용 필요 없고 몇 가지? 다섯 가지 방식이 적합해야 된다. 유언의 비밀정세한 유언이 방식이 결의된 경우 무슨 정서 유언으로? 자필정서 유언으로 인정. 그럼 요거 유언은 무슨 행위며? 요식 행위면서 단독 행위다 말이지. 그러면 이런 원래 요식 행위는 무행위 전환 안 되는데 요거 예외적으로 요식 행위가 다른 요식 행위, 단독 행위가 다른 단독 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다 꼭 기억한다. 요건 그다음에 요 무행위 전환은 요거 꼭 기억하고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요거 나오는 거고 요 유언. 그래서 요 비자. 그 다음에 또 무효행위 전환은 여러분 우리 그냥 재산법에서 무효행위 전환 잘 내는 게 뭐가 있노? 변경을 간섭나. 조건을 붙인 성냐. 연착된 성냐. 자. 변경을 간 성낙, 조건을 붙인 성낙, 연착된 성낙은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요 성낙으로서는 무효지.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운? 새로운 청약. 그래서 요건 무효행위 전환. 대표적인 예로 성낙으로서 무효고 무슨 청약? 새로운. 꼭 기억한다. 새로운 청약이니까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딸? 도딸주의다. 발신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다? 도딸주의다 하는 거 잘 나온다. 근데 5번 18번에 5번 원래 요식행위를 다른 요식행위로 원칙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아까 요거 그제 뭐 그렇게 참고적으로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19번
여러분 무형이 전한 나오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104조 우리 몇 조? 104조 우리 얘들은 거 몇 분의 1에 팔았노? 4분의 1에 팔았잖아요 그지? 하면 무효 주장해서 나중에 끝까지 찾아오잖아요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야 그러면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어차피 너 내한테 팔기로 했으니까 내 정상적으로 가면 4배가 아니고 5배 줄 테니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그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104조 무행위 전환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거 뭐 인정된다 그 다음에 2, 3, 4, 5 딱 기억해놓고 그 무행위 전환은 얘다 그거 그렇게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 20번 갑니다 취소와 다른 제도 이번 취소는 장래에 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OX, X지 이번 취소는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지 유효했던 게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무효 근데 장래에 하여 하면 철회 바뀌었다 뭐에 향하여 장래에 하여 철회하고는 다르다 어? 그 다음에 3번 취소는 딱 법정 몇 개? 4개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4개 외에 취소라는 말 못 쓴다 근데 해제는 법정뿐만 아니라 뭐 약정 자기들끼리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거 그 다음 21번 갑니다 21번은 그냥 여러분 3번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그냥 406조 채권자 취소권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와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여기 있으면 나머지는 의사표시인데 그 21번에 3번은 채권자 취소권은 406조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무슨 상? 재판상 그냥 그렇게 기억합니다 넘어갑니다 22번 취소권을 가지지 않는 자 하면 3번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없다 취소권을 하려면 넉자 특별수권 그렇지 그렇게 배운 대로 한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도 문제 풀 때 이렇게 쭉쭉쭉 하고 그 다음 저보다는 좀 더 자세히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연습 한번 하고 집에 가서 또 하는 거지 요기 끈을 요기 끈만 여러분이 한 다섯 번 딱 하고 다른 문제 볼 필요 없다 됐습니까? 요기 끈 딱 몇 번? 첫 번째 한 번 딱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딱 빨라지겠죠 그지? 딱 다섯 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막 뭐 모의고사나 뭐든지 풀어봐라 그냥 막 기출 문제 풀면 딱 보자마자 답 보자마자 답 이렇게 된다 그럼 시험장이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야 손 올리세요 하면은 다 풀 수 있다 자 22번 했죠 그죠 23번 자 동그라미 중요하다 23번은 여러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취소권 행사 기간은 자 두 부류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 몇 년? 3년. 그치? 그치? 그래서 1번은 3년 나오면 뭐 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그치? 10년 나오면은 법률행위 한 날 또는 계약 체결한 날. 법률행위 승립한 날 뭐 다 좋다 다시 3년 나오면 뭐 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하고 취소할 수 있는 날하고 다르다 뭐 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10년 나오면 뭐 법률행위 한 날 다른 말로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계약 체결한 날 로부터 몇 년? 10년 그 다음 3번 제한능력 이후로 취소된 경우 여러분 제한능력자는 무슨 갚아? 막 갚아 무조건 줄 때는 무슨 이익만 주고 현존이 악일 때도 현존 이익 준다 악일 제한능력자가 악일 때도 다시 뭐 제한능력자가 뭘 때도 악일 때도 현존이고 자기가 찾아올 때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악의 제한 능력자는 무슨 이익? 현존 이익인데, 현존 이익인데, 뭐는 안 붙인다? 이자는 안 붙인다.
무슨 이익? 현존 이익, 무조건. 그 다음 법정대리인 취는, 여러분 법정대리인은 항상 정상 비정상, 정상이니까 취소 원인 소멸 후에 이런 말 쓰면 OX, X. 근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당사자, 당사자는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소멸 후에. 그 다음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한 후. 자, 아까 취하면은 그 다음부터 무슨 정류요? 확정정류요. 무슨 정류요? 확정, 취한 후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한 완고로 본다. 취한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예. 뭐한 후, 뭐가 있은 후, 취소한 후에, 취할 수 있는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뭐할 수 있는 후, 취한, 자, 요거, 요거는, 요 취할 수 있는 후, 이 말은 당사자가 요 취할 수 있는 후, 그 줄치고, 그 다른 말로 고치면, 취소 원인 종료 후, 하고 같은 말. 취할 수 있는 후 고출치고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가 있으면 무슨 취인으로 변합니까? 법정 취인이지. 이를 보류하지 않은 한 뭐, 무슨 취인? 법정 취인. 그래서 요거 그저 진짜 그 비열하게 지금 지문 내놨다. 그냥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종료 후에 이런 말 안 쓰고 뭐 할 수 있은 후, 취인할 수 있는 후 이런 말 쓰고 있죠. 취인할 수 있는 후는 다른 말로 고치면 빨리 취소 원인이 뭐 끝난 후 종료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가 있으면 하면 이제 무슨 취인? 법정 취인데 뭐를 보류하지 않은 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취인한 것으로. 그럼 만약에 이런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도 뭐를 보류했다면, 이의를 보류했다면 법정 취인되지 않는다. 짱짱짱.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한 개씩.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핵심 단어 되는 게 취인할 수 있는 후, 이게 그지? 중요한 단어다.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취소권자에 대한 게 옳은 거.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여러분 대리 그냥 대리인 하면 정상 비정상, 정상적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럼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정상적인 대리인을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자, 대리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 임의 대리인은 2번. 무슨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원칙. 하려면 늑자 특별수권. 그 다음 취소권만 해제권만은 승계는 안 된다. 그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무슨 게 함께 이전해야지 취소권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한자는 끊고 4번. 한자는 벗어난 뒤에 무슨 건? 추인권이지. 취소권은 사기강박에 벗어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취소는 띵해도 할 수 있다. 제자리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취인은 항상 뭐 한 뒤에? 벗어난 뒤에 취인권. 그래서 어디에도 동그라미 해야 되노? 취소권이 아니고 벗어난 뒤에 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취인권. 그 다음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취인하더라도, 자, 법정 대리인이 취인했습니다. 무슨 정류로 변합니까? 확정 정류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본인은 취소권 소멸하지 않는다가 이건 뭐한다? 소멸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25번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갑의 임의 대리인 어른 주어 끊고 병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차고에 빠져서 정에게 갑의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고까지. 지금, 자, 제3자 사기인데, 그럼 당사자는 누가 당사자고? 갑과 정이지.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정은 무슨 방? 상대방이지.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고? 갑과 정. 갑과 뭐? 정. 누구의 기망행위로? 병. 누가 당했습니까? 대리인이 당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면 누가? 갑이 정에게. 누구? 갑이 정에게. 취소권은 취소 상대방 무슨 직? 오직 상대방 누구? 정에게만. 근데 정인 무에게 부동산을 뭐하였다? 전매하였다. 어느 사기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정과 무가 모두 알고 있은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취소권자는 무슨 직? 오직 본인 누구? 갑. 상대방 오직 무슨 방? 상대방 정. 지금 됐습니까? 예. 요 25번은 딱 중개사 스타일이다. 어렵게 나오는 중개사 스타일. 띵하게 만드는데 답은 단순하게.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